마감 브리핑부터 머스트 노우 5 그리고 사인 시간까지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엔비디아 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나 싶을 텐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해냈는데라고 점점점이라고 글씨를 제가 적어놨죠. 해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대장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시장 AI라는 키워드로 굉장히 가파르게 빠르게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흔들리게 된다면 이 AI 키워드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시장이 불안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요한 겁니다. AI에 대한 투자 심리를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 투자 심리가 살아있느냐, 이 여부에 따라 또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일단 실적으로 살펴본 바 AI에 대한 투자 심리 괜찮을 것 같다라는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또 AI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엔비디아 그 자체가 중요한 이후 몸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S&P 500 지수에서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몸집이 큰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실간의 거래에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규 거래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선물 시장에서는 실적 이후 위로든 아래로든 10% 이상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몸집 큰 종목이 크게 움직이게 되면 시장 전체가 또 흔들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S&P 500 지수 내에서 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스닥 100에서는 8%,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는 14% 이상 굉장히 큰 몸집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급등락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강도가 매우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유들로 엔비디아의 실적을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믿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블랙 먼데이에 급락한 이후 3주 동안에 무려 25% 급등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월가의 이야기들도 엔비디아 실적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이미 대형 고객사들 뭐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빅테크들이 반도체에 얼마나 계속해서 지출할 것인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블랙웰 출시 지연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좀 있었는데 블랙웰 출시가 지연이 되더라도 지금 호퍼 H200에 지금 수요가 굉장히 강하고 집중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 실적 나쁘지 않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와 있었죠.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두둥하면서 2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호실적을 제시했죠.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매출은 1년 전 대비 122%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부 AI 프로세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부가 되겠죠. 매출이 263억 달러로 전체 매출에서 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역시나 1년 전보다 153% 증가한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게다가 가이던스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시장은 3분기 매출이 318억 달러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가이던스 나온 걸 보니까요. 325억 달러를 지금 엔비디아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성장률로 한번 보시죠. 77% 증가를 예상했다면 1년 전 대비 약 80% 증가했을 것으로 시장 기대를 엔비디아 스스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긍정적인 소식들도 들려왔습니다.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추가로 승인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블랙웰 차세대 인공지능 칩셋이죠. 블랙웰에 대한 출시 지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고객사들에게 배송을 하고 있고 4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총 마진율이 1분기 대비 2분기에 소폭
감소했다라는 점이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좋은 실적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금 뜨뜻미진하게 반응한 이유는 아무래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가 워낙 높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조금은 실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실적 포인트 두 가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매출 성장세 이어질까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가이던스보다 높은 3분기 매출 지금 예상치보다 높은 3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79%, 80%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장률이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내려오는 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두 자릿수도 정말 엄청난 성장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세 이어질까? 예스로 답해볼 수 있겠고요. 블랙홀 출시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4분기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젠슨왕 CEO, 블랙홀 샘플이 현재 파트너사에게 전달되고 있고 CFO도 마찬가지로 4분기에 블랙홀로 수십억 달러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한편 이 블랙홀이 새롭게 설계가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결함이 있었다라는 인정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현금 흐름이요. 지금 2분기 기준 348억 달러로 6개월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더 자세한 얘기는 젠슨왕 CEO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 30분에 인터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엔비디아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요일장에서 이런 호실적을 바탕으로 반등 흐름 나타날지 주목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함께 내리거나 또 오를 수 있는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상관계수가 높은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마이크론도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벨 테크놀로지도 꽤 높은 상관계수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테라다인, 넷앱까지 모두 0.76 이상의 상관계수를 자랑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도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과 함께 연관지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외에 또 다른 국가들로 시선을 돌려보면 어제 말씀드렸던 TSMC,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겠죠. 이 각각 회사들에 대해서 아마 CEO, 젠슨왕 CEO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해 보니 AI 붐이 거품은 아니었다. 앞으로도 AI 성장세 자체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세 가지 종목, 더 나아가서 이 세 가지 종목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 시장과 대만 시장의 움직임까지도 저희가 엔비디아와 함께 연관지어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싸인이었습니다.